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초보자 기타를 들어라 이렇게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스페셜 게스트 배인형. 배인형. 네, 네. 자, 인사 한번 해주시죠. 매번 소개 받아요. 네, 매번. 안녕하세요, 로맨틱 펀치의 배인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기타 초보인 줄 알고 참석했으나 초보가 아니었던 약간의 초중급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배인혁 씨를 모셨고요. 오늘은 이제 또 여러분들이 되게 굉장히 궁금해할 테크닉 중에 한 가지인 뮤트 그리고 스타카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네, 게 있을까요? 그 뮤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뮤트란 무엇이냐면 소리가 네? 이렇게 잡혀있는 소리를 네네. 내는 걸 뮤트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일렉기타뿐만이 아니라 뭐 클래식기타, 통기타에서 다 뮤트 주법이 있어요. 네. 뮤트가 있는데 뮤트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이렇게 그 기계에서 뮤트라고 써있는 거 딱 누르면 어떻게 되죠? 소리가 없어져요. 네, 그런 겁니다. 근데 기타에서 뮤트는 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소리가 살짝 죽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치게 되면은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거를 살짝 잡아줌으로 해서 이렇게 좀 뒤에 울림을 끊어주는 거, 이게 바로 뮤트입니다. 그러네요. 예, 스타카토와의 차이점이 그럼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소리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뮤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뮤트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일단 우리가 손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네. 오른손과 왼손이 있는데 왼손 뮤트, 오른손 뮤트 이 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락에서는 락에서도 여러 가지 쓰긴 하지만 특히 이제 헤비한 음악, 락기타, 일렉기타에서는 이 오른손 뮤트를 많이 써요. 그래서 오른손 뮤트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왼손 뮤트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두 가지를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오른손 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뮤트는 이 브릿지 쪽에 네. 여기 이렇게 예쁘게 브릿지를 쫙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네. 이쪽에다 손을 얹어줘야 돼요. 네. 이렇게 예, 클로즈업이 되고 있나요? 여기다 얹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자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너무 앞으로 가서 이렇게 가서 뮤트를 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소리가 굉장히 탁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점점 뒤로 갈수록 소리가 맑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렉기타 치면서 많이 쓰는 그 뮤트 주법들은 거의 대부분 여기서 이 브릿지에서 살짝 이렇게 닿는 요 정도 위치에서 내주는 소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이 너무 많았는데 소리를 일단 들려드리자면은 이게 바로 뮤트에 의한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뮤트 소리고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앞에 가게 되면은 이런 소리가 나요. 음이 안 들리죠? 네. 어택 소리만 들리고 이렇게 치는 소리만 들리고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소리가 나게 돼요. 네. 뒤로 빼야 돼요. 그래서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음이 점점 들리게 됩니다. 뮤트가 되죠. 이 소리는 여러분들이 그 귀로 들으면서 뮤트의 이 포인트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오른손 뮤트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연습 튜토리얼은 또 우리 네. 콘치군이 네. 콘치군이 네. 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를 바꾸죠. 뿅! 자리가 바뀌었네요. 자, 오늘은 매뉴얼대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개방현 아까 배운 대로 브릿지 쪽에 손을 대시고 이쪽 손바닥 면으로 이런 뮤트 소리를 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개방현부터 시작해서 1, 2, 3, 4분 그래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박자는 8분음표 쭉 4개 나오고 16분음표가 그다음에 쭉 나옵니다.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타 초중급자. 제가 또 네, 한번 쳐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테크니까. 네, 짱짱. 네, 사기꾼. 아, 저 소리가 탁한데요, 선생님? 너 아직 그 정도면 아주 네, 잘하셨습니까? 네, 훌륭한 훌륭한. 오, 좀 착하긴 하지만 네, 여기서 네. 우리 인혁군이 쳤을 때 굉장히 네. 잘했죠. 잘했는데 네. 한 가지 이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게 네. 처음에 개방현 뮤트를 할 때 네. 5번 줄을 같이 건드렸어요. 아. 이거는 저기 다른 분들도 흔히 할 수 있는 네. 실수인데 요런 거를 되게 잘 보셔야 돼요. 네. 피킹을 할 때 밑에 줄을 안 건드리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정확하게.